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5일 저녁 6시입니다. 오늘 있었던 8.15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란 자가 완전히 이게 막말을 했습니다. 패륜적 막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침을 뱉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앉아 있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중단시키든지 일어나서 나가버려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방 이후 우리 국민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뚫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제주 4.3 항쟁, 4.19 혁명 등등등 촛불 혁명은 친일 반민족 권력에 맞선 국민의 저항이었습니다. 아니,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이 건국에 반대해서 일으킨 무장폭동이었습니다. 무장폭동. 아니,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국민의 저항이다,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4.3 사건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일으킨 자들은 남로당 아닙니까? 남로당. 남로당의 건국을 반대하기 위한 무장폭동을 제주 4.3 항쟁이라고 하면서 일제 강점에 맞섰던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이라고요? 이 북한 노동당 정권과 똑같은 역사관을 가진 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이승만을 욕하고 안익태를 욕,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친나치 뭐 관련 자료 등등. 아니,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애국가를 불렀는데 애국가 작곡한 사람을 친일로 몰면 됩니까? 그 다음에 또뭐 현충원에 묻힌 우리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지킨 사람에 대한 침 뱉는 발언, 그 다음에 촛불 혁명으로 깨어난 국민들의 자신감 운운. 그런데 이 김원웅이란 자는 공화당, 그리고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에서 사무요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도 유분수지. 이런 자를 어떻게 광복회 회장으로 지금까지 광복회 회원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광복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까? 민족 반역자란 말을 어디에 씁니까? 민족 반역자 제대로 써야지. 민족 반역자는 김일성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자는 자가 민족 반역자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민족 반역자들 몇 사람 앉아 있었어요? 안익태가 민족 반역자라고요? 그러나 하나 위안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15일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신 읽은 다음 원희룡 이 제주지사가 즉석 발언을 했습니다. 즉석 발언을 하면서 이 연설을 아, 이 대독한 김원웅의 기념사를 반박을 했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치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지사는 원래 준비했던 걸 집어치우고 김원웅을 반박하는 연설을 했는데 이게 근사한 연설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편향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광복회 제주 지부장에게 대독하게 만든 이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제주도 지사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힌다. 그러면서 이른바 친일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태어나 보니 일본 식민지였고 거기에서 식민지의 식민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인생 경로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비록 모두가 독립운동에 나서지 못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갔던 게 죄는 아니다. 해방 전국을 거쳐서 김일성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왔을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군인들과 국민들이 있다. 그분들 중에는 일본 군대에 복무를 했던 분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그 공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 앞에서 그분들의 공과 과를 겸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분들은 세계 최후진국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 민주화를 위한 많은 희생,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공도 있었고 과도 있었다. 지금 75주년 맞은 광복절에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 저편 나누어서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되어야 한다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가르게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은 저희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행정 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근사한 즉석에서 이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원희룡 지사가 아주 역사관과 이념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논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대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하는 발언 중에서 상당히 우파적 논리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의 지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아주 뼈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는 아마 문재인 정권을 지칭하는 것 같고,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전체주의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죠. 북한 노동당 정권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자칭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래요. 이게 바로 전체주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전체주의는 북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는 문재인 정권으로 보여지는데, 법의 지배를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을 정치인이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법 앞에는 법 만든 사람도 권력자도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권에서 법의 지배, 아, 무서운 이야기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법의 지배를 비판을 하니까 이 원희룡 씨가 아주 절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의 지배, rule of law. 지금 여권이 하고 있는 것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 법에 의한 지배,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는 다릅니다. 법의 지배는 법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자기 편가르기에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법을 농단하는 것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그러죠. Rule by law는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이 정도를 아주 개념 정리를 딱 해가지고 지적하는 걸 보고 제가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즉그 이야기 이런 김원웅 말도 아닌 폐륜적인 김원웅의 기념사 대독을 또 이걸 대독을 합니까? 대통령도 아닌데 어떻게 대독을 합니까? 이것도 금방지죠. 아니, 광복회 회장이 무슨 감투라고 대독을 시킵니까? 그것도 좋은 글도 아니고. 광복, 오늘 건국 기념일 아닙니까? 건국의 원훈들에게 침 뱉는 이런 걸 대독을 시킨답니다. 그걸 듣고 있었던 원희룡 지사가 정색을 하고 문제를 제기한 거. 정치인의 행동은 이래야 됩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원희룡 지사의 저는 장래가 아주 촉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이 상당히 운동권,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적 체험도 있고, 그리고 사법시험에는 수석 합격을 하고 경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 행동을 했다는 점에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정치인은 이 학자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정치인을 비꼴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기업인이고, 사업가고,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라고 비꼬는데, 그러나 정치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면서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또 이승만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위대한 정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딱 승부를 해야 할 때는 바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원희룡 씨는 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선 겁니다. 불의에 맞선 겁니다. 아, 이런 연설은 내가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바로 즉석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내공으로서 이 정도 반박 연설을 했다는 것은 이분이 앞으로 대통령감이 될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연설을 통해서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윤희숙 의원, 그 다음에 원희룡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무대를 만드는 거죠. 무대를. 자신의 무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